SBA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산업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창립 25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라는 새로운 비전도 공개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총대표이사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예.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예. 영역이 더 확장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변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산업진흥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지만 경제진흥원이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 경제 활성의 주도적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진흥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보다 경제진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창업 생태계라든가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 자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쪽 부분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알아보니까 이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특히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창업본부에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공간도 한 218개 기업에 대해서 그 공간을 싼 가격으로 줘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제조업들한테는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많은 기술 기반의 기업들한테 기술 상용화 자금이나 기술 개발 자금의 정책 자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전략 사업으로 콘텐츠 본부에서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너무 좀 다양해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취업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취직을 위한 교육과 취직 알선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기업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또 기업체에서는 특히 IT 인력,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IT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이 미스매칭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21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22년까지 7개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8개를 더 만들어서 서울시 각 구에 하나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6개 구에 26개를 다 만들 건데요. 이게 네네.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IT 프로그램 인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핀테크서부터 AI, VR, XR까지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을 시켜서 또 교육을 시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 전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을 쉽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한 74%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4%. 예, 꽤 높죠. 네, 그러면 이 서울 창업 허브를 통해서 이 서울시에 예, 소재하는 예.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시는 일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진흥원만의 창업 지원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그 스타트업에 대한 공간 지원을 해주는 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저희 진흥원이 특별히 잘하는 건 뭐냐면 창업 생태계가 시간이 닦이면서 조금씩 발달하거든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지역 지원해줘야 될 테마가 바뀌는데 저희는 지금 성수, 마곡, 또 창동, 그다음에 공덕 네 군데에서 한 220여 개 기업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강점을 주고 있는 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부 주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이런 스타트업들 매칭을 시켜서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 한 40여 개의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45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투자 유치도 한 1,800억 이상 해내고 또 기술 제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200건 이상 해내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저희가 리딩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 동대문 일대를 뷰티 패션 사업의 성지로 만들 계획을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도 하고 다녀서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서울의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산업이에요. 아, 그렇죠. 서울의 대표적인 자동차는 울산의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경기도의 산업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누가 뭐래도 뷰티 패션이거든요. 그런데 그 뷰티 패션의 그 대표적인 클러스터가 동대문인데 이 동대문 상권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패션 기업인 자라가 전 세계의 매장이 1,300개가 안 돼요. 그런데 동대문에는 2만 5천 개의 매장과 전문 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가는 상권에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공실률도 높아가고 있어서 저희 생각은 거기다가 아주 그 동대문 DDP 일대를 패션 클러스터로 특히 디지털 패션 클러스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앵커 시설이 연말에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엘리트 패션의 디자이너 패션으로 밀라노를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패션 산업으로는 밀라노를 이길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패션도 데이터의 싸움이다. 네.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쇼룸에 가서 야간 도매 시장이 아니라 그 도매 시장을 낮으로 옮기고 낮에 옮겨진 도매 시장에서 옷을 즐기고 가시면 되는데 그걸 다 데이터화 하겠다는 거. 옷을 다 입어보지 않아도 이제는 파란색도 입어보고 예. 이 화면을 통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즐기고 가지만 그 밑에는 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여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 맞더라. 아, 저 나이 또래 남자들은 가만색을 선호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AI가 돌리는 거는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10만 개 있을 때하고 10억 개 있을 때하고 예측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동대문 DDP에 생기는 디지털 쇼룸에서 즐기고 가시면 되는데 그 밑에서 공공 부분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결국은 서울의 패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P가 그 중심 축이 될 겁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다른 얘기로는 연말 예.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이제 패션 뷰티 콘텐츠 행사인 서울콘 개최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아, 이건 조금 패션 뷰티 행사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왜 그 CS의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 경제진흥원이 CS 주관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CS 갔을 때 지난 23년 초였죠. 많은 기자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많이 물어봐요. 이제 한국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도 이제 CS 같은 거 있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CS가 같은 게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CS는 67년도에 뉴욕에서 가전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가전. 네. 예. 67년도에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거기서 그게 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박람회가 반도체 하면 동의가 되겠죠. 네, 근데 반도체는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확장성이 없어요. CES는 가전에서부터 모빌리티, 정보통신 일반인들한테까지 확장성이 되게 있었군요. 그런 게 뭘까? 남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언서 자체의 박람회를 하자. 그러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온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미디어예요. 그럼 전 세계 미디어들이 서울에 오게 되고 연말에 그들이 와서 뭐 하겠어? 서울을 생중계하겠죠.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되죠. 홍보하겠죠. 전 세계 10억 명한테 그래서 저희 연말에 보신각 종친구를 생중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잘할 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3-2-1-0 하면 해피 뉴이어 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그걸 아 나도 언젠가 저기 가보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은 해피 뉴이어 행사만 하게 되면 서울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네. 보신각 예. 보면서. 보신각 보면서. 아, 정말 좋은 예.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 것 같은데요. 이 서울컨 예. 행사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